또 건설 비용이 더 비싼 모노레일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고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먼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인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벌써 순환선의 촬영 시스템을 프레임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사유를,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0년 전에 종로에서 사라진 전차입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대구는 앞으로 50년 미래를 보고 대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부족지뿐만 아니라 공항이 군위로 가고 난 뒤에 그 부족지도 210만 평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사가 두류공으로 그러면 그 막대한 교통 수요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의 트램 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교통 수요를 다 포함한 그런 노선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60년 전에 사라진 전차를 미래 교통수단으로 굴러들이는 것 더 옳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신림선을 트램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서울시장 때 폐기했습니다. 트램은 도시교통수단으로 적절치 않다. 또 도로를 갖다가 한 차선 이상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대구 같으면 달서대로 중심부에 트램을 깔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외에는 대부분 4차선이라서 트램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램 설치하는 것은 부산 일부와 대전에서 트램으로 한다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설치해 본들 교통 혼잡을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트램을 60년 전에 사라진 종로전차를 대구로 도입하겠다고 하는지 그게 미래 교통수단인지 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에서 일부 트램을 도입하는 그 목적은 지하철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지상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비용이 훨씬 싼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일부 도입이 되고 있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도시교통은 UAM 시대가 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옵니다. 그게 10년입니다. 그러면 그럼 미래교통수단으로서 과연 트램이 적정한가? 그래서 트램은 불가하다는 그 시장님의 판단은 결국 트램은 구시대적 유물이다. 예? 또 건설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 또 건설비용은 그런 많이 드는 건 아니죠. 예. 네. 뭐 예. AGT나 그리고 지하철보다는 건설비용은 적게 들죠. 교통 정체 문제.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네. 60년 전에 구시대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글로벌 분석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선정한 세계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대부분의 트램이 있고 또 트램도 앞으로 친환경적이나 그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뭐 도입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장님께서는 그럼 일정한 데이터 없이 그냥 부실이다 또는 교통 정체 문제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걸 어떤 뭐 근거가 있으면 좀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 여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거를 여태 말씀드렸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건 저는 이해가 금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교통정책 문제라고 한다면 교통영향 분석이라고 좀 하신 것이 있는지. 교통영향 분석은 이미 신림선을 할 때 서울시에서 자세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해서 그 취소한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내가 후에다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 트램이 결정되기까지,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꼭 트램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그, 이 트램 결정 과정까지 약 3년간의 세월, 또 많은 수억 원의 예산도 투입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전문기관의 연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것을 변경했을 때, 할 때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그에 준하는 연구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차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신림선을 트램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준비했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트램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교통수단으로 이미 트램은 이미 그것은 구식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변경하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까지의 여러 가지 했던 그 노력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아니, 적어도, 물론,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신임 시장님까지 오셔서 전임 시장님한테 바꾸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그 순환성 문제는 1, 2, 3호선과 이 도시철도의 마지막 퍼즐 같은 그런 걸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뭐 용역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걸 번복하시기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했는 거에 비해서 어떤 검토와 노력들이 있었는가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구시대 유물이라고만 하시는 것은 좀 제가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건 뭐 언니가 판단해 보시죠.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계시는, 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도 판단하실 텐데요. 그 정도는 시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이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정의자가 한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 정책을 5년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원전 폐기 정책을 5년간 하고 태양광하고 재생했으니까 그걸 승계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그 정책은 폐기됨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폐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꼭 계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선이나 지방정부나 똑같습니다. 아니 규모가 달릴 뿐이지. 아니 그 과정에 결정 과정에 노력 그 들었던 노력에 비해서 어떤 걸 하셔서 이렇게 변경하셨냐고 묻는데 여태 변경한 이유를 내가 처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 계승해 보시죠.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마 듣는 시민.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자, 트램에서, 좋습니다. 트램에서, 트램은 이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그럼 모노레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맞는가요? 모노레일이라고 이제 통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3호선? 네, 3호선 모노레일 그것도
시다지사가 했기 때문에 시다지사가 유지관리하는 데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지관리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가죠? 예. 계속 그 시다지사가 자기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서 저희들이 새로운 교통, 도시교통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AGT입니다. AGT고, 거기서 로템이나 국내 기업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통칭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3호선에 하고 있는 히다치사가 하고 있는 여기에는 히다치의 사실상 이제 노예계약을 사실상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심교통수단으로 AGT를 할 때는 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 여태까지는 아마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우리 3호선 그 모노레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AGT라고 말씀이지? AGT. 예. 그러면 이 부분도 AGT에 대한 부분에도 전에 한번 그 18년도에 한번 경계선 검토를 거친 거 거기 알고 계십니까? 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AGT 방식의 BC는 0.76이 나와서 그 기준인 0.7을 가까스로 넘었고 종합평가인 AHP는 0.49로 해서 0.5가 못 미쳐서 미충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경제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거는 앞으로 다르죠. 공항부족지가 생기면 거기에 거대 도시가 또 새로운 도시가 탄생합니다. 동천공항. 그리고 시내에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또 거대 도시들이 상장을 합니다. 그거 노선을 전부 대구 전부를 순환선을 하게 되고 또 분위기의 신공항이 생깁니다. 신공항까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평가가 달라지죠. 어떻게 지금 과거에 일부 짧은 노선에 했던 것만 생각하고 경제성을 따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거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동인구의 문제예요. 네? 인구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중점은 인구가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유동인구가 대구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경제성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제가 섣불리 경제성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수요에 감안해서 보면 경제성은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경제성이 뭐 다행스럽게 통과되면 되는데 만일에 안 됐을 경우는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대충은 안 될 겁니다. 그 지금 결국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트램을 발표할 때 이런 다 경계선까지 검토하고 해서 확진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또 다른 AGT라고 하는 건설비가 많이 들고 또 불투명한 거 할 때 그에 대한 걸 그렇게 뭐 웃음을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대구 시장으로 처음 들어와서 내세운 게 체인이 되고 대구라는 도시가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그때는 부산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대구가
부산에 밀리고 지금 인천에 밀렸어. 곧 대전에 밀리고 몰락을 했어. 그럼 이 몰락한 대구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세워보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미래 50년을 부상을 두고 대구 정책 도시계획을 다 바꿔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군부대를 내가 교전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절차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추진한 것도 2000년 처음 제가 무소속 때 발의할 때 아무도 그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통합진흥방법의 담긴 내용이 뭔지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입니까? 그 통합진흥방법 얼마 전에 다시 보완해서 대구시에서 보완해서 의원들한테 줘가지고 제출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실장님. 그래서 대구를 전체 바꾼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전부 새로 짜고 또 틀에 대해서 NCT로 바꾸면서 모노테이 뭐를 해야 NCT라고 다 같은 겁니다. 경전전이죠. 경전전이죠. 바꾸면서 앞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전체 도시계획을 짜는 그 노선으로 큰 노선으로 이 트램 부분, 만약에 트램이나 부정적이 있다라면, 그게 모노레일이 됐든, AGT가 됐든,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AGT를 하겠다라고 또 못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철저한 그 대비를 하시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네? 나중에, 예. 자꾸 트램에 그래 집착을 해. 아니, 저는 트램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4년 뒤에 시장 나오십시오. 그래서 트램을 하십시오. 그때. 그걸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때 트램을 하십시오. 제가 그,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이번 첫 또 시장님과의 질이고 또 시장님의 제가 평소에 성품을 아는지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하고, 예, 시장님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아유, 예. 끝났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보시고. 끝났습니다. 예, 예. 더 안 하십니까? 예. 아니, 뭐, 다 하시는 걸 다 알아듣는다는데, 뭐, 예. 제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도시철도 순환선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순환선 차량 형식이 반드시 트램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구시가 어렵게 결정해 추진해오던 수천억 원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무산되고 번복되는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검토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선 트램 사업은 그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오랜 기간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 청취나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결정을 믿고 변화한 생활 여건을 예상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생계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전을 계획해온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의 행정을 믿고 도시철도 순환선의 조속한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염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에 나선 이 같은 취지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 순환선의 조기 개통으로 편리한 도시철도망이 갖춰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오랜 열망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